아, 누구 우리 누나 좀 알려줄 사람 없어요? 아이고, 없어. 우리 누나는 없어. 아, 저기, 저 혹시 한사장군 누님하고 미국 가면은 미국 사람들한테 한번 부탁해봐, 말려달라고. 그래, 그래, 그래. 너무 맛이 좋으니까. 어, 보시다, 보시다. 홍현 씨 축하해요. 야, 사장님 되더니 코스부터가 다르네요. 네. 아유, 코스는 하나도 없고요. 이제 눈썹 휘날리게 바빠질 일만 남았네요. 아, 참. 저희 내려오신 김에 내일 어머님 생신제 모시고 가요. 음식 준비 다 됐어요. 아, 변호사님 생신제? 아, 벌써 생일이 돌아와. 아, 하긴 벌써 돌아가신 지 한 3개월 지났으니까. 야, 세월 진짜 빠르다. 우린 별로 한 거 없는데 여기만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나 봐. 눈 깜짝할 새 벌써 1호점이 이렇게 뚝딱하고 생긴 것 같잖아요. 아, 1호점만 오픈한 거 아니고요. 저 공미 씨가 2호점 사장으로 지금 연유동 쪽에 가 있고, 그리고 오늘 동시에 8개 점파가 오픈을 해요. 8개요? 네. 우와, 홍련 진짜 멋있다. 아니, 저기 홍련 씨는 그냥 한번 한다 그러면 하는 주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시키면 한다 이런 주의고. 다들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아이, 겸손하길. 아이고. 정말 축하합니다. 아, 예,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아름답게 서 계신 분이 바로 홍련의 오므라스 사장님이십니다. 예. 1호점 개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박을 예감합니다. 네. 어르신들, 얼른 오셔서 축하해주세요. 네. 홍련의 오므라스 축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뭘 다 그렇게 내용을 해요. 아, 근데 그 강 사장님 말이야. 야, 그 사람 한 번 한다 그러면 그냥 칼로 물 베듯이 그냥 쫙쫙 잘라버리대. 아니, 그 저기 경영 책임자한테 뭐 대표이사 자리 넘긴다 그러더니 정말로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도 뭐 쇼핑몰 전체는 아직도 강태훈 사장님 건데요. 뭐 제가 정말 궁금한 거는 최근에 윤장화 씨 이어서 강태현 사장님도 통 얼굴 볼 수 없다 이거예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이거에? 그러니까 나도 강 사장님 얼굴 본 지 한 달 넘은 것 같아. 아니, 일렉트론 시티 건물에서도 못 보고 산단 말이야? 출근을 안 하니까요. 두문불출이에요. 아, 요즘 그 집 소식은 그냥 완전히 베일이 쌓여버렸어. 장화하고 두 사람 은둔하는 거 아닐까요? 어디 조용한 데 둘이 들어가서? 소문은 있는데 정말 그럴까? 아니, 뭐 장화도 살려줬다며, 강 사장님. 아니, 윤장화 씨 뱃속에 있는 애기하고는 강 사장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도? 동정심 아닐까요? 응? 아니면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어버리겠다는 자포자기 심정? 여기 안주. 홍현 씨, 일로 와요. 아, 예, 말씀들 나누세요. 네. 봐봐. 개업했다며. 축하해. 정말 하니까 되는구나. 대단하다. 고맙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와도 되는데. 밥은? 밥 챙겨주는 거 여전하네. 밥 굶고 다닐까 봐? 잘 챙겨 먹고 다녀. 나 장아 누나 참 많이 사랑했어. 남들은 날 손가락질 하겠지만 내 인생에서 딱 한 번뿐인,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 나눌 그런 사랑이었어. 고등학교 때 누나 친구라고 같이 다닐 때 그때 처음 봤는데 너무 예뻐서 다른 세상 사람 같았다. 장화 누나를 사람들이 비난해도 나한테는 모든 걸 이해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어. 남의 마음 상처 주고 내 사랑 욕심낸 거 후회해.
그 대가가 그렇게 고통스러울지 몰랐어. 언젠가는 연락이 오지 않겠니? 장하나를 평생 볼 수 없어도 좋아. 내가 바라는 건 누나랑 아이가 아무 일 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지 못할까봐 그래서 마음이 아파. 아이고 고생. 아이고 공주 생일이 벌써 와서 생신제를 지내다니. 돌아가신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 달이 지났다는 얘기잖아. 어머니 생신인데 강갈보가 어머니 묘에 찾아올까? 두문불출이라지만은 어머님한테만큼은 오지 않겠어? 어머니를 보러 오시겠지. 하지만 우리를 찾진 않을 거야. 아이고 하긴 우리가 이렇게 생신제 챙기는 줄도 모를 텐데. 이런 이거. 아들이 이렇게 살아갈 낙을 잃었으니 어머니를 찾아와도 기쁘시지도 않으시겠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들어가세요. 네. 최 비서가 생신제 지내고 올라가는 길이라고 안부 전하다. 강 사장님 몰래 살짝 해준 것 같아. 야, 이제는 와도 전화 한 통 없이 그냥 가는 사이 됐나 봐. 이제 완전히 남이 됐네, 남이 됐어. 응?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 손목에 말라비 틀어졌으니 무슨 힘을 써? 어? 그러니까 그 온 집안 접시면 나발이면 다 깨고 다니지. 잘할게요. 이거 100개쯤 깨먹고? 도대체 일은 늘질 않고 몸은 굼뚝이만 하니. 아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애물달진에 들여놨는지. 아유 이 왼수댁이 그냥 속상해서 그냥 견딜 수가 없어 그냥. 여기 반찬 좀 더 주세요. 물도요. 아유 정신없어. 나가. 저 밖에 나가서 저기 반찬이나 내가.